좋아요와 구독을 클릭. MBTI 유형별 케미 27화 엠프피와 이팁 연애 최악궁합. 연애궁합 통계 결과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의 수치입니다. 서로에게 20점으로 최악의 궁합인 엠프피와 이팁. 어떤 부분에서 성향이 잘 안 맞고 어떤 부분을 배려하며 맞춰가는 게 좋을지 주관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이 관계에서 재밌는 점은 FJ는 MFP를 최악의 궁합 40점, MFP는 ETIP을 최악의 궁합 20점, ETIP은 MFP를 최악의 궁합 20점, INTJ는 FJ를 최악의 궁합 40점으로 지목했으며 FJ와 ETIP은 최고의 궁합 80점, INTJ와 MFP는 최고의 궁합 95점으로 로테이션 관계라는 점이다. MFP는 타고난 성향과 호기심으로 다양한 연애를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볍게 연애하며 연애관을 알아가는 타입이며 끌리지 않는 상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싫어해서 성급하게 관계를 끊는 경우도 많아 바람둥이로 보일 수 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타입. 이 팁은 가벼운 연애는 짧아도 매우 지루하게 느낀다.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굳이 시간을 내야 하지? 이 팁은 연애를 시작하기까지 가장 까다로운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이티바 스파이더보이 개봉했다는데 봤어? 아직. 내일 보러 갈래? 평점 엄청 좋더라. 편하게 다가가지만 자신의 호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MFP는 응.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 순간 마음이 생기는 이티과 궁합이 나쁘지 않다. 영화 보고 난 후 정말 재밌었다. 결말 최고. 닥터 스트레이트도 곧 개봉한다는데 같이 보러 가자. 그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부러 시간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 팁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가능성을 확인하는 MFP는 이 팁의 행동에서 자신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함을 찾아낼 것이다. 서로에게 끌리는 부분이 있다면 가치관이나 인생 목표가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편안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연애 초기, 공원, 한강 피크닉 한가롭고 너무 좋다. 근사한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둘이 함께라면 지상 낙원이라 생각할 정도로 로맨티스트인 MFP와 상대에게 잘 맞춰주지만 빡빡한 스케줄은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이 팁은 의외로 잘 맞는 편이다. 오리배다. 진짜 오리배네. 저거 페달 밟으면서 가는 거래. 저거 타봤어? 아니. 저거 타러 갈까? 흥미진진한 모험을 추구하는 MFP는 연인과 새로운 것을 함께 경험하며 성장하고 싶어한다. 이 팁은 의외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타입으로 호기심을 함께할 파트너를 원한다. 이 팁과 MFP는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즐기는 타입으로 상성이 좋다. 와, 이거 재밌다. 재밌네. 근데 너무 멀리 왔나 봐. 다리 아프다. 빨리 밟아. 아, 더 못 밟겠어. 우리 여기 교류된 것 같아.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외향적인 MFP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팁은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은 서로에게 편안한 관계로 다가온다. 다시 공원. 짠! 오는 길에 너무 예뻐서 샀어. 연애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1순위인 MFP는 상대가 필요한 것도 기억해뒀다가 선물해주곤 한다. 우와, 고마워. 애정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 팁은 의외로 애교있고 표현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팁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상대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 팁의 표현은 다른 유형에 비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음. 이 팁의 애정 표현이란 이런 것이다. 데이트에서 딴짓 안 하고 연인에게 집중하기. 연인에게는 선 연락을 하고 연락한 것에 답을 잘함. 해바라기처럼 한 사람만 바라보지만 그런 상대에게도 연락은 많이 하지 않음. 이 팁은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해주며 신뢰 있는 연애를 추구한다. 연애 초기 이 팁에게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 팁과의 연애는 서로 가까워지면서 공동의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나 이제 점심 먹는 중. 맛있게 먹어. 점심 뭐 먹을 거야? 떡볶이. 우린 운명인가 봐. 연애할 때 연락을 자주 하며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랑꾼 MFP와 사랑해. 하트. 하트. 연인에게도 연락을 많이 하지는 않는 이 팁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 팁한테는 꽤 자주 연락을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타 유형에게 잦은 연락이라고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내 생각하면서 힘내. 파이팅. 의외로 마음을 얻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에게 끌리는 MFP는 어려울수록 불타오르기도 한다. 조금 뒤.
잠깐 쉬는 중. 일하기 싫다. 이따 뭐 먹을까? 생각 안 해봄. 뭐 먹지? 피자 먹을까? 응. 사랑해. 이 팁은 반복되는 연락을 귀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NFP는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이 팁은 표현보다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피자집.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응? 맨날 나만 먼저 연락하는 것 같아. NFP는 무뚝뚝한 이 팁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겠지만 이 팁은 상황 해결을 먼저 하고 싶어 한다. 그런가? 내가 연락하기 전에는 연락도 안 하고. NFP는 갈등을 피하고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하지만 감정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다. 이 팁은 갈등을 실용적이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요점만 간단히 하고 싶어 한다. 나 연락 많이 하는데. 핸드폰 주는 이 팁. 봐봐. 친구들한테는 연락 거의 안 하는 이 팁. 두 사람의 심리적 태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 NFP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팁의 모습에서 나에게만 보내주는 다정함을 찾아낼 것이다.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충해준다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에 최적의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유튜브 보는데 맞춤 향수 만들기가 있더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일 가자. 내일 못 가. 어쩔 수 없지. 인티비랑 갔다 올게. NFP는 연애 안정기가 접어들면 다양한 관심사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다. 연애 초반엔 연인에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빠르게 찾아가는 NFP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 팁. 서로 미리 말만 해준다면 서로의 개인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언뜻 보기에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세상을 보고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비슷한 타입으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지난주에 만든 향수야. 널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향 좋다. 뭐 보고 있었어? 중요한 이야기. 아, 이거 재밌지. 이거 지금 팝업 스토어 하더라. 오? 홍대에서 하던데 이것저것 팔더라고. 보러 갈래? 가자. 이 팁은 현재에 충실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타입으로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를 원한다. 좋아, 고고. 매번 같은 패턴의 데이트보다 다양한 활동을 좋아하는 NFP와 이 팁은 연인과 새롭고 재밌는 것을 경험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 NFP는 상대가 계획한 데이트에서 사랑받는 걸 느끼는 타입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실망을 느낄 수 있다. 원하는 데이트를 서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서로에게 계속해서 흥미를 주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전에 친구한테 빌려준 기타 아직도 못 받았어. 왜? 시간 없다고 계속 미루네. 집 앞으로 받으러 간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거냐고 뭐라 하더라고. 지금 집이래? 오늘은 안 물어봤어. 친한 애였는데 너무 서운하더라. NFP는 연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옆에 있어주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연인이 힘들 때 절대 등 돌리지 않는 타입으로 상대도 자신이 힘들 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물어봐. 지금 받으러 가자. 이 팁은 공감 담긴 위로를 어려워하는 타입으로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한다. 전에도 집으로 간다니까 뭐라고 하던데. 눈치 준다고 뭐라 할 수도 있어. 뭐 어때? 소심하게 눈치 보지 마. 해결책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NFP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은 상처가 될 수 있다. 가깝네. 그냥 가서 달라고 하자. 왜 갑자기 찾아왔냐고 할 것 같아. 뭐 어때?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들렸다고 할까? 응, 받아서 기타 치고 놀자. 이 팁은 연인이 힘든 상황에 훌륭한 조력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는 NFP는 단순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이 팁에게 긍정을 느끼기도 한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이상주의 NFP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현실주의 이 팁. 이 팁은 매우 현실적인 유형으로 NF 유형과는 궁합이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으면 점점 궁합의 장점을 알고 의기투합하게 될 것이다. 세계 10개의 자료를 통계낸 결과 최악의 궁합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보였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NFP와 이 팁의 관계는 대부분 최악의 궁합이었지만 일본에서는 최고의 궁합으로 꼽혔다. 의외로 공통점이 많고 서로 자신에게 없는 상대의 장점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NFP와 이 팁은 서로 이상적인 파트너는 아니지만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깨지기 어려운 굳건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유사점을 압도하는 차이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20%의 확률에 최고의 커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NFP와 이 팁의 연애 궁합에 관해 주관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